화역의 이청아 배우를 함께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청나라 공주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매력적인 배우 이청아 배우의 모습으로 본인의 모습을 입장하셨는데요. 자, 가운데를 여기서 따뜻한 시선과 촬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자, 스마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유일하게 흙에서 장현의 마음을 얻지 못한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남자들의 마음을 얻으셨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고 계신지요? 네, 오늘은 일단 저희 연인팀 정말 많이들 고생하셨는데 네, 분명히 저희 팀분들 중에서 수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박수 쳐드리고 싶어서 왔고요. 그리고 네, 2023년 정말 여러분들 덕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서 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뭐 드라마적으로도 예 특별한 또 날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오늘 특별한 또 부분의 후보로 오르셨고 또 많은 또 우리 연인의 또 사랑했던 또 가족들 또 만날 텐데요. 배우분들에게 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예 연인을 네.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죠. 제가 대표할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정말 함께하면서 너무 멋진 작업이었고 그리고 또 정말 추억이 많은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2023년 이렇게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 다들 올 한 해 이제 이틀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개인 채널에서 48kg 됐다고 급하게 예, 운동하고 이게 많은 분들 통해서 또 격노하게 만들어요. 특히 어제 연예대상에서 구라걸스가 그 모습을 봤다면 더 화났을 텐데. 그때 제가 연인 찍으면서 근손실이 와가지고 잠깐 48kg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50kg로 다시 올라와서 예. 네, 괜찮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먹고 싶었던 게 사과했다. 그 사과를 저희 제작진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아주 이청아 씨와 어울리는 미니사과니까요. 드시면서 더 아름다운 모습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며 무대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연기대상 잘 저희 팀들과 함께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2024년 정말 이 예쁜 빨간 사과처럼 건강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력적인 배우 이청아 배우 만나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걸어가는 뒷모습도 많은 분들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며 또 환호를 받으며